대기업 집단 총수의 친족은 각종 신고가 뒤따르는 등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입니다. 정부가 친족 범위를 줄여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는데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의 친족 범위를 사촌 이내 혈족, 삼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했는데 9천 명에 달하는 대기업 집단 친족 수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공정위는 친생자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집단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를 통해 사익 편취 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삼라마이더스 그룹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호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혜란 씨는 SM그룹 계열사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M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회장께서 그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대표가 친족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현재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이제 사실혼 배우자 김모 씨를 이제 친족으로 포함하는 것은 이제 내년에 지정할 때 이제 그때부터 아마 뭐 되지 않을까. 다만 김희영 대표는 이미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돼 있어 친족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SK가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김 대표가 SK그룹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사익 편취의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내용은 이번에도 무산돼 쿠팡 김범석 의장은 내년에도 총수 지정을 피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채연입니다.